떠난 기웃거린다. 지금 살 다 뺀 거죠, 이제. 아~ 가수 데뷔해가지고. 어때는 진짜 얼굴이 그러네. 자기도, 그래, 솔직히 그래. 자기도 그렇고, 나도 그렇고. 이 한 가족이 둘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한 길을 간다는 게. 근데 어찌꼬시오. 나도 싫은 뭐 그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고 가수를 하는데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지금 형을 만나러 가잖아, 이 형이. 이 형이 정확한 진단을 해줄 거야, 나한테. 빨리 가보자고. 진단은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렸어. 진단은 그래.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렸어. 진단은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렸어. 자기가 거부했을 뿐이지. 야. 언니 저 이만기 선배님 씨름 많은 거네요. 야, 저 종아리 보세요. 와. 그러니까 예능도. 얼마나 좋아, 저 하며. 그리고 씨름하면 또 일대 우리 이만기 선배님이죠, 언니. 그죠? 이만기가 저렇게 지금도 나오는데 잘해놓으면 왜 못해. 지금만 해도 되잖아. 그래, 네. 자꾸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래. 한 가지나 생각하지. 네. 열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 돼. 한 가지를 제가 뭘 할까요, 언니, 그러면? 저 씨름을 하든지, 씨름은 지금은 안 되고. 네. 소주 같은 건 알고. 감독, 응, 씨름 감독. 감독. 응, 감독. 어. 가수하는 게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어울리질 않아. 내 딸 하는 것도 만날 안 싫은데 이거 둘이 그 한다고 돼요? 안 돼. 근데 언니 저도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. 속이 아니 노래 하지 마. 하지 말까? 자네는 노래 절대 하지 마라. 들어봤죠? 같이 사위 노래하는데 잘한 여기도 가고 갔어요. 해놓은 건 그냥 곧잘 했는데 안 돼. 마음에 안 들어. 노래가 감칠맛이 없어. 오, 어떡해. 저럴 때 저 마음 어떻겠습니까? 나는 자기 능력 중에 가수가 제일 밑바닥인 것 같아. 어, 자기 노래 못 하고 잘하고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노래라는 거를 맨 위로 세우냐고. 나는 그게 이제 안타까울 뿐이야, 같이 살면서. 노래로 따지자면은 내가 이야기했잖아. 내 색깔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. 자, 노래를 부른다. 예를 들어.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.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. 시간이 아 시끄러워. 아 시끄러워. 아 시끄러워. 중요한 거 자기야. 색깔은 누구나 다 있고. 얼마나 잘해. 자기보다도 더 튀는. 노래 한번 해봐. 자기 노래 한번 해봐. 한번 해봐. 다 튀는 색깔들이 많아. 느낌 한번 들어보자. 아이고 그러시면 되게. 제 말 안 듣더라고요. 안 들어. 아예 안 들어. 견디지 못할 내가 더 미워. 진짜 정되지 못한 내가 더 미워. 벌써 아, 내가 들림이 틀리잖아. 내가 더 잘한다. 미워. 우리가 잘한다. 말로 할 때는 왜 저러시나 했는데 아 벌써 아, 내가 들림이 틀리잖아. 내가 훨씬 낫잖아. 그거는 어? 동요야 자기가 부르는 거는. 그거는 동요야 자기가 부르는 거는. 못한 내가 더.